다스베이더 헬멧을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.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따란. 뭔가 보이세요? 요런 제품류가 요즘에 좀 많이 눈에 띄네요. 그래서 오늘도 좀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일종의 개인용 에어커튼 공기청정기? 뭐 이런 거예요. 코로나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개인용 위생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기술들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거나 뭐 이런 제품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. 새로 막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 뭐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나? 이런 새로운 형태가 쓰일 수 있을까? 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모든 제품은 그렇게 출발을 하죠. 생전 처음 보는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강자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뭐 재밌는 제품이 있어서 아는 분의 소개로 갖고 나왔습니다. 보시면 뭔지 상상은 되세요? 이거 목에다 걸고 쓰는 건데요. 일종의 개인용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돼요.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건 되게 불편하죠. 요즘은 또 마스크에 또 이 순환 시스템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마스크들도 나오는데 그거 역시 입을 가리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요. 얘는 에어커튼을 만들어서 얼굴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 제품을 제작한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요, 가정이나 식당에서 조리시 이것도 되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 뭐 이렇게 태우고 뭐 이 기름 가지고 요리하시는 분들이 폐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럴 때 유해한 공기를 차단시켜주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시켜줄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의료시설. 의료시설에서는 역시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텍션 한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야외 캠핑. 야외 캠핑에서 왜 이런 걸 쓰죠? 요즘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 많으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요. 각종 매장. 그렇죠. 코로나 사태 이럴 때 매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근감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. 산업 현장. 앉아서 뭐 이렇게 조립하거나 납땜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뭐 이런 장소에서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내용을 한번 보고 정말로 적당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제품은 살짝 한번 뜯어본 제품이에요. 그래서 포장 상태는 보실 거는 뭐 잘 돼 있겠죠. 포장은 잘 돼 있고요. 여기 USB-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네요.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생각보다 좀 크긴 하네요. 이렇게 목에 걸게 돼 있고 이건 왜 있을까요? 이게 생각보다 딱딱한 거라 이게 없어도 잘 버틸 것 같은데 이건 뭐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놨나?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고 어깨에 걸 수 있게 돼 있고요. 요쪽에 이렇게 홈이 파 있는 걸로 봐서 요게 에어커튼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쪽에 요 판도 여기 메쉬 처리가 돼 있고 요 사이로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 밑은 이건 뭘까요? 필터가 여기 들어있네요. 요런 요정도 사이즈의 필터가 들어있습니다. 필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아마도 필터는 좀 비교적 자주 교체해 줘야 될 것 같긴 하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필터 특수 필터를 사용했답니다. 그리고 먼지 냄새 유해물질 제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수명이나 이런 거는 매뉴얼이 안 나와 있네요. 수명까지는 아니고요. 충전을 하게 되면 사용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. 이거 하루 종일 쓸 수 있네요. 충전은 4시간 30분 정도를 하면 되고요.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생각보다.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작동되겠죠? 메이드 인 코리아랍니다.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네요.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빨리 현실화시키는 건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도가 텄네요. 한번 차볼까요? 이게 좀 마이크 있는데 걸리지 않나? 마이크는 안 걸리네.
이거 보기는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생각보다는 되게 편안한데요?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. 무게감이 없진 않습니다. 무게감이 좀 있긴 하는데 어깨 라인을 따라 그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무게는 좀 배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작동은 어떻게 시키지? 아, 이쪽에 전원 스위치 있고요. 그 다음에 충전 포트가 있어요. 전원 스위치 하나로 조절하는 것 같은데? 아, 전원을 켜니까 돌아가고요. 아, 전원 버튼을 눌러서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세 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? 전원! 아, 전원 버튼을 찾아야 되는군요. 아, 여기. 오. 바람 나와. 바람 나와. 오. 1단은 좀 약한 것 같고요. 2단은 좀 그래도 그러네요. 만져지네요. 이게 공기가 얼굴 쪽으로 직접 오진 않아요. 이게 이 앞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?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? 이건 너무 시끄러운가? 지금 마이크가 바로 제 여기 이거 돌아가는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제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.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. 내가 차고 있는 입장에서. 근데 지금 마이크가 여기 딱 있어가지고 이거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은데? 마이크를 좀 빼볼까요? 아이씨, 마이크 빼는 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리시나요? 오, 좀 이상하죠? 희한하네요. 공기가 요렇게 좀 요런 정도로 형성이 돼요. 진짜 얼굴 입주위를 집중적으로 나오네요. 아, 일단 여러분들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끄고요. 예, 아, 요 라인, 요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요 모양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 얼굴에 요렇게 앞쪽으로 요렇게 나옵니다. 얼굴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오진 않아요. 얼굴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온다면 아마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에어커튼 역할을 해서 프로텍션을 하려면 코랑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 쪽을 바깥에서 오는 공기를 차단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다 보니까 물론 이걸 통과 한 공기가 호흡하는데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에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섞이겠죠. 그냥 들어오는 공기와 그 다음에 필터링 된 공기가. 근데 그 앞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약간의 막 같은 걸 형성시켜 줄 것 같아요. 이건 뭐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유체역학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류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앞쪽에 형성되면은 공기가 다시 이렇게 돌면서 밑에서 발생한 공기가 이 호흡하는 이 공간 안으로 이 챔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신기하긴 하네요. 근데 이거 쓸 수는 있을진 솔직히 자신은 없네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이만한 게 목에 걸려 있으면 앞에 사람이 이것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긴 하는데 뭐 이렇게 갑옷을 입고 이러면 이건 여기 헬멧을 하나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.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무게감이 없진 않아요. 이게 배터리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같아서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보니까 한 400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400g이면 꽤 무거운 편이거든요. 그런데도 뭐 어깨나 이런 데는 되게 편안합니다. 어쨌거나 오늘은 신기한 제품 하나 들고 나왔어요.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. 이것도 나름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긴 하는데 이런 그 유사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이 제품들이 뜰 것 같긴 하는데 이거 처음에 딱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물어볼 것 같긴 하네요. 이게 뭐냐고. 어쨌거나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텍션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뭐 의료기기나 이렇게 해서 등록을 잘 하면 코로나 방역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편하게 마스크나 프로텍션을 좀 덜해도 좀 안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내심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. 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쨌거나 뭐 걸리지 않게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. 아,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막바지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.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마지막에 이제 뭐 위급해지거나 중증화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적은 비율이라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댓글도 달아주세요. 제가 이거 뭐 제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도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. 그럼 저 이 제작하신 분을 찾아가든 어쩌든 뭐 정보를 좀 더 취합해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